제6장의 마지막 주제는 인피니트 시리즈입니다. 시리즈가 무한히 연결되는 거죠. 노테이션 이런 식으로 합니다. N은 1부터 해서 인피니티, 무한히 이어지는 경우, 그리고 이게 가까이 텀이죠, 그죠? 이 경우에 어떤 서메이션을 하게 되면은 그 값, 더하는 값이죠, 그죠? 이 더해진 값은 총 더한 값이 어떤 무한히 갈 경우에는 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가 됩니다. 주로 첫 번째는 무한히 증가하는 거죠. 대표적인 경우가 어리스메틱 시리즈에서 D가 0보다 큰 수일 경우, 그죠? 그럴 경우에는 N이 무한히 증가하게 되면 이 값이 무한히 커지게 되죠. 따라서 예를 들어서 N이 1이고 A1이 1이고 D가 2분의 1, 0보다 큰 값이죠, 그죠? 그럴 경우 summation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4분의 3n 플러스 n 스퀘어 되죠. 이때 분자가 무한히 커지게 되죠. 도표로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무한히 작아지는 거죠. 무한히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어리스메틱 시리즈에서 D가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1이 되면 n이 무한히 커지게 되면 이거는 무한히 큰 네거티브 넘버가 되죠. 그래서 무한히 작아지는 값이 됩니다. 마이너스 1일 경우에 이런 식으로 Sn은 2분의 다음에 3의 마이너스 n 스퀘어 되는데 이 n이 무한히 커지게 되면은 앞에 있는 이 값보다 이 값이 훨씬 더 커지게 되죠. 따라서 이것은 무한하게 마이너스 기울을 가지게 됩니다. 그죠? 밑으로 쭉 내려오는 거죠. 끝없이. 한번 이거 대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a가 1이고 마이너스 1인 경우에 이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표기를 해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죠? 1, 2, 3, 4, 5 이렇게 할 때 위에서 쭉 내려오죠. 마치 공이 떨어지듯이. 다음에 세 번째는 작아지지도 않고 무한히 작아지지도 않고 무한히 커지지도 않고 어떤 특정한 값을 리미트라고 우리 표현합니다. 어떤 특정한 값 수치, 특정한 수치에 접근하는 것,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어떤 경우냐니까 예를 들어 지오메트릭 시리즈에서 r이 2분의 1이다 말이죠. 그럴 경우 이제 공식에 따라서 값을 내게 되면은 값을 도출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2 마이너스 2분의 1의 n 마이너스 1선. 이게 무한히 커지게 되면 이거는 무한히 작아지게 되겠죠. 따라서 2가 되죠. Sn은 2. 그러니까 이게 무한히 나아가게 되면 결국 2로 간다는 거예요. 2로 무한히 접근하는 거죠. 그래 세 가지 경우를 둘 수 있습니다. 요약하게 되면은 그 인피니트 어리스메틱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리미트가 없습니다. 무한히 커지거나 무한히 작아지거나. 그 지오메트릭 시리즈의 경우에는 r이 1보다 클 경우 그때는 당연히 무한히 커지게 됩니다. 절대값 r이라는데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음수가 되던 양수가 되던 절대값이 1보다 크게 되면은 항상 무한히 커지게 됩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엑서사이즈에도 또 나와 있어요. 실례가. 그리고 두 번째가 이 R값이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특정한 값에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이 식에서 이 부분이 제로로가 되잖아요. 따라서 1-R분의 A1 형식이 되죠. 이것은 하나의 어떤 정해진 값이잖아요. 그죠? Fixed 된, 고정된 수치가 도출되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n 승이니까 지오메트릭 시리즈죠. 그럴 경우 n이 1에서 무한히 가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데 식에다 넣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식에 넣게 되면은 결국은 2분의 1이라고 하는 값에 무한히 다가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2분의 1이라는 값에 무한히 다가간다보다는 그냥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나중에 리미트라고 하는 그런 주제에서 또 자세히 다룰 겁니다. 다음에
팩토리알이 포함되어 있는 시리즈를 한번 보자는 거죠. 상당히 재미있는 게 있는데 이것은 왜 우리가 이걸 하는지를 조금 이따 설명할 겁니다. 자, 팩토리알이 포함된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K는 1에서부터 N까지 해서 K 팩토리알 분의 1이고 팩토리알은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N 팩토리알은 N 곱하기 N-1 곱하기 N-2 쭉 해서 1까지 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래서 저 팩토리얼을 표현을 하게 되면 1에서부터 n이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죠? 이 값을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지오메트릭 시리즈에서 r이 2분의 1인 경우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죠. 네? 그래서 이 보면 왼쪽에 있는 것이 지오메트릭 시리즈로서 r이 2분의 1인 경우에 부출되는 값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은 팩토리얼에 의해서 여기 팩토리얼이죠. 이 공식에 의해서 도출된 값들입니다. 첫 번째 텀, 두 번째 텀, 세 번째 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 둘을 서로 비교해 보죠. 비교해 보니까 첫 번째는 같고 두 번째도 같은데 세 번째부터는 항상 지오메트릭 시리즈가 팩토리얼 시리즈보다 값이 더 크죠. 그죠? 그러니까 n 팩토리얼 분의 1 그죠? n 팩토리얼 분의 1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고 이 녀석은 2의 n-1승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진다는 거죠. 같은 경우는 지금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고 나머지 경우는 다 작죠. 그죠? 그런 현상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은 a가 1이고 r이 2분의 1인 지오메트릭 시리즈는 그럼 2에 무한히 접근하게 되잖아요. 이 공식에 따라서 그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공식에 의한 것은 어쨌거나 2보다 작아야 되죠. 왜 작아야 되느냐 하니까 이런 관계 있으니까 각 개별 텀들이 같거나 작으니까 이 녀석들은 결국 2보다 작아야만 됩니다. 그죠? 이게 클 수는 없죠 절대. 그래서 이제 요것을 보면은 그런데 한 가지 더 추가할 점은 뭐냐니까 그러면은 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얼마이겠느냐는 거죠. 가장 큰 값은 2보다 작다는 것은 알겠고 그럼 가장 작은 값은 뭐겠느냐는 건데 가장 작은 값은 1 팩토리얼 분의 1 더하기 2 팩토리얼 분의 1입니다. 2분의 3이죠. 2분의 3보다는 무조건 크게 되고 그리고 2보다는 작게 되는 형식이 되죠. 왜 이게 두 개가 되느냐 하니까 이게 시리즈잖아요. 시리즈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개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개만 있는 경우가 가장 작은 값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식에 의한 값은 이 식에 의한 이러한 노테이션에 의한 값은 2보다는 작고 2분의 3보다는 크다라는 걸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추정하는 거죠. 그죠? 추론하는 거예요. 연역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우리 지식을 기반으로 이러한 사실 기반으로 이 남바 E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이게 이제 이건 일단 잊어먹고 이거 식 밑에 식을 봅시다. 여기서 보면은 1 팩토리얼 분의 1부터 n 팩토리얼 분의 1까지에다가 1을 대해주는 거예요. 1을 대해주니까 양변에도 다 1을 대해줘야 되겠죠. 그죠? inequality 그러니까 이 부등호가 있는 식에서 다 같은 값을 대줬더라도 이 등호는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어떻게 되나요? 1에다가 요 시그마 팩토리얼 되는 것을 합쳐주니까 2분의 5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어떤 값이 되겠죠. 그게 뭔지는 아직까지 몰라요. 하여튼 그런 값이 될 거라는 건 알죠. 2분의 5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것이 될 것이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이번에는 n이 1이 아니고 n이 0예요. 왜 0냐니까 n이 1인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무한히 이어지는 거고 거기다가 1을 우리가 추가를 해줬으니까 1이 추가되는 경우를 생각해서 n은 0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n이 0가 되면 1이 되니까 그런 다음에 n이 1이 되면 이 녀석이고 2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지는 값이 다 더한 것 그러니까 시그마 n은 0에서부터 인피니티 무한히 이어지는 n 팩토리얼 분의 1이라고 하는 요거죠. 요 노테이션에 의해서 도출되는 값을 우리는 e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왜이 E 라고 하는 값을우리가구했느냐하면은그것은우리가다음장이아니고조금이따우리자세히또살펴보게될겁니다이 E 라고하는값이굉장히중요한역할을합니다특히인공지능에서도인공지능우리가앞으로공부를할거잖아요끊임없이등장하는것이바로여기 E 입니다그래서이제계산기로계산해보면이값은 2.71828182 이런식으로이어지게돼요마치파이의 3.13 쭉쭉쭉나가듯이그렇게되는거죠그죠자나머지엑서사이즈가있으니까이개념을기초로해서한번엑서사이즈를여러분들이한번풀어보시기바랍니다상당히중요한장중에하나입니다